디벨로핑 컨트리스. 어디서? 개발도상국. 아직 지금 뭔가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메인테이닝 유지하는 것을 뭐를? Actual food production. 실질적인 음식 생산에 대한 능력을 뭘 위해? Current generation. 현재의 세대를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100만이면 100만을 먹일 만큼의 식품을 생산해내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is likely to 가능성이래. Be more 더할 가능성이 있대. 뭐보다? 문제보다. 문제보다 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문제보다 더? 문제가 좀 더 어떻다는 거야? 심각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자, 그 뭐야 첨액을 유지만으로 된다 안 된다? 유지는 별로 좋지 않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경험들 어디의 경험들? Older industrialized country. 산업화된 나라들. 산업화된 나라는 뭐야? 그치 이제 개발이 끝난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developed country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뻔하니까 애매하게 해준 거겠죠. 그런 분들의 경험들 in trying to 뭐하기 위한? 그들의 농경, 부지, 자원, 기반을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분들의 그런 것들 이 경험들 이 잠깐 경험들 복수니까 알라고 유능하게 이해됐니? 자, 이 시점에 이게 좋지 않아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번 문장에서 선진국의 경험이 유능하다라는 건 뭔가 유의미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얘네가 뭐 하려고 했는데 땅을 보존하려고 했었죠? 이 결국에 땅을 보존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야? 유지한다는 거지. 유지하려는 노력. 개발도상국들도 그런 이제 농업에 대한 그런 이제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우리 선진국들이 한 걸 보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유능하다라는 거,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겠지. 됐어? 어떤 명령인지 이해했니? 말 더럽게 거지같이 한 거예요, 이 새끼는. 이 경험들은요, 말해줬어요. 이 경험은요, 우리에게 대기하게 말해줬는데, Rejecting areas. 지역을 보존하는 걸, 뭘 위해? Agricultural production. 농업 생산을 위해 그 지역을 보존하는 건,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뭉글지라도 해야겠죠?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엄격하게 보존을 하려고 하더라도, provide. 제공한대요. No guarantees of continued agricultural production. 계속되는 농업력, 농업적 생산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치. 아무리 엄격하게 그 땅을 보존하려고 예명을 다 떨어도 보장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됐어? 선진국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땅 보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땅 보존 노력은 없어. 필요 없어. 그렇게 해봤자. 3번, 이것은 이 땅을 보존하는 건요 의존을 하고 있대요. 더 어디에? Continued possibility 계속된 가능성에 이제 더 의존한다는 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누구? 농부와 그리고 농부의 가족들이 뭐 하려는? 계속하려는 뭘? 버는 걸 상당한 수입을 버는 걸 계속하려는 그런 가능성에 더 의존하는 거 됐어? 아 땅을 보존하려고 해봤자 소용없고 뭘 해야 된다? 얘네가 그 뭐야 농부들이 뭐 할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유지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겠지. 됐니? 지금 내 이렇게 해석되는 게 왜 이렇게 이런 방식인지 이해됐어? And 그리고 또 뭐 하려는? 서포트, 지지하려는 노력인 거겠죠? 이거는 언과 서포트에 걸리고 있네. 계속해서 지지하려는 거겠지. 상당한 생계 기준을요. 농부들이, 농부들도 좀 잘 사는 편이잖아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유지할 수 있어야지 땅을 보존하지. 유지 안 해버리면 땅 팔고 바꿔버리잖아, 다. 됐어? By far. 여태껏. The largest single contributor. 하나 단일 기여자는 어디에? 농업 수입에. 농업 수입 얘기하고 있냐 지금 우리? 아니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였냐면 가축 생산이었는데 근데 이 가축 생산은 또 고려되고 있죠? 주된 기여자라고요. 뭐? 농업용 오염이요. 농업 오염되는 얘기 안 하니까 바보는 짜지시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유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것에 대한 와이가 나왔다는 거는 결과가 나온 거지. 이걸 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뭐가 있었냐면 some progress 몇몇의 프로그램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뭐랑? 다른 측정과 뭔가 다른 걸 측정하는 거랑 연관된 게 이래서 필요한 거라고. 됐어? 뭘 다른 걸 측정해야 돼? Tax reduction 세금 감면 제도. 아 얘네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게 뭐야? 세금 감면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tools 도구 뭐 해주는? 도와주는 농부가 지금 봤더니 여기 명사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얘가 동사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help의 목적보호로 걸리잖아. 마켓이 뜻이 뭐야? 원래는 시장이란 뜻이 있잖아. 그럼 시장에 팔다라는 뜻으로 넣을 수 있게 하면 되겠죠? 농부가 팔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지. 그들의 생산물을. 아 농부가 잘 팔아. 그 다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provision 보조. 어 보조나 sound advice 뭔가 이제 좀 들을만한 조언, 견실한 조언인 거죠. 뭐에 대해서? 생산 관행에 대해서. 어디 근처에서도 near urban 도심 지역 근처에서도 이제 생산 관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됐니? 네. 주제 싹 피죠? 내용 정리 싹 되죠? 들리지 맙시다. 그럼 끝.